오늘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24일에 지금 보니까 감성돔 소자가 여긴 돼지인데 감성돔 소자가 지금 2만원하고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방어가 소자가 지금 24,000원 하네요. 여기 그게 4키로 되는 거. 그러면 좀 작은 건데 일방치고. 농어는 15,000원짜리. 요거 15,000원이네. 농어 이거 15,000원짜리. 방어 작은 게 24,000원. 일반 소자 3kg 후반 4kg대. 여기 지금 25,000원, 26,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기는 좀 신일이야. 전체적으로 오늘 정말 사람들 많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많습니다. 지금 뭐 화로존입니다, 여기 화로존. 여긴 오복, 바로 여기 화로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좀 오복 지금 방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축양 큰 건 3만원, 3만원 하네요, 이거. 한 10kg이 나가는 거. 지금 낙찰가가 28,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미안합니다. 여기는 지금 오복 안쪽이에요. 여기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한길이고, 한길도 뭐 26,000원. 전부 비슷해요.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요 오른쪽 한길. 요 바로 여기는 지금 신일. 여기 신일이에요. 그 신일 뒤에 지금 돼지.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오복이에요. 여기 오복. 화로존. 여기 위치는 B5, 6, B6. 그 다음에 C6 여기 기둥, 그 사이에요. 여기 화로존이라고 제가 명명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위치입니다. 여기. 야, 지금 여기 신일. 보다리 저런 거는, 광어는 뭐, 한 3만원에 보시면 돼요. 25,000원에서 3만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방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큰 거가, 여 물 많이 튀겠다. 여 가격이 지금 보면은, 8kg대가 지금 일방에 3만원 그래 돼 있네요. 오늘 정말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5시 3분 지나가고 있네요. 바로 여기 뭐 돌았으면. 5.4kg 했어야 돼요. 예, 일방이네요, 여러분. 지금 이건 얼마래요, 사장님? 몰라요. 네. 지금 가격이 25,000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늘 주말 치고는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확 오르진 않았네요. 당연히 오늘 많이 안 올랐습니다, 가격이. 어제보다는 살짝 올랐는데 많이 오른 편 아니에요. 이거 뭐 돌아서서 이렇게 다니기 자체가 작은 거 들어와서. 여기 저건 얼마짜리에요? 다 2만원. 다 2만. 5kg대 22,000원, 4kg대 2만원. 내려갔네 또. 일방인데 가격이 또 확. 국방이에요? 네. 국방이구나. 네, 국방 2만원짜리 국방. 국방하고 일방하고 어떻게 다르는 거 거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 국방이 살이 좀 들졌어요. 그래서 커야지 맛이 좀 더 나가고 일방은 작아도 맛이 다 나갑니다. 기름이 차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드시려면 일방이 괜찮고 식감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방은 충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살이 좀 찐 거를 선호하는 게 나아요. 살찐 거. 예. 일방은 작은 게 지금 24,000원 그래 가고 있어요. 국방이 2만원 그래 가고 있네요. 여긴 조금 이제 돼지에 들어오는데 요거는 축산 아니면 일방이네요.
요거 축방 아니면 일방이야. 어우, 지금 이래.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우. 지금 여기는 대지에 지금 들어오는 거였어요. 어우, 정신없네요. 일단 여기서 맞춰야 되겠어요. 여기 5시 7분. 지금 여기 갑각류 경매장 쪽에 이쪽 거, 이쪽이 사람이 원래 적은 편이네요. 하루 쪽보다.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은 나와갖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호해서 많이 가져가는데 좀 기다리시면 좋은데 그렇게들 하네요. 되게 괜찮은 거 나왔네요. 요거 한번 가격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앞에 나간 게 킹크랩이 92,000원짜리 나갔네요. 대게, 잠깐만 진행하겠습니다. 대게 요 하나요, 김미연 씨 건데 A급 얼마나 가나 봅시다. 41,000원 나가네요. 41,000원. 41,000원 나갑니다. 41,000원 나왔고, 저 뒤쪽에는 39,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기본으로 다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34,000원에 절지, 저 건너편에 이거 잘하네요. 34,000원. 85,500원 나간 거, 저거는 킹크랩입니다. 레드킹. 지금 거의 다 레드킹이에요. 지금 뭐 아직 레드킹 크랩이에요. 75,000원 나갔습니다. 8,000원짜리는 선호예요. 이게 화로 통해서 나온 선호. 뭐 꾸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죽은 겁니다. 대게도 좋은 거 지금 4만 1,000원 이렇게 나오고 41,000원짜리 이거 앞에 있는 거. 레드킹인데 노르웨이 거예요. 이거는 작아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68,000원 나갔는데 너무 작아요. 1kg 정도 남짓. 저런 거는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좀 굵은 건 8만원 나갔네요. 저 킹크랩 너무 작은 거, 저거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대형 거네요, 대형. 해우네. 저도 해우입니다, 해우. 저는 뭐 해우만 나와, 지금 계속. 65,000원 예상하더니 66에 일단 끝내. 66에 신일에서 나가지고나 66 가격 나가네요. 65,500원 나갔고 그 다음께 맨 앞에 게 66에서 거의 다 많이 여러 개 끊고 반절 그 다음에 65,500원 나가네요. 여 신일 여기는 고급 납품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는 뭐 기다린 건 오래 기다렸는데 낙찰은 바로 끝나버리네요. 66,000원, 65,500원 다 끝났습니다.